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이제 GT분들 운세 여쭤볼 건데 GT분들 삼재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GT분들 운세가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GT에 대한 운세를 말을 하면 좀 곤란하긴 해. 그거는 그렇지. 이거는 통합적으로 GT라면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구분이 있을 건데 네.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떠들면 대부분 이제 쥐띠나 이렇게 보면 용띠, 잔나비 이렇게 삼재팔란이 들어와 있잖아. 네. 그래서 삼재팔란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신을 모시고 있는 이렇게 이런 신녀도 그건 한 번쯤 겪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고 싶은 건 그래. 쥐띠들 참 고생 많이 했지. 그리고 마음고생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네. 무엇보다도 사람 때문에 네. 인간 혼란 그리고 구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따르고 금전 혼란이라든가 더러는 뭔가 풀린 것 같으면서도 인간에 꼬이는 거 있잖아. 네. 말이 많고 뜻하지 않게 꼬인다는 거지. 내 본의 아니게. 그 GT분들. 네네. 그래서 이런 GT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올해 작년 가을부터라고 나는 봐. 네네. 뭐 삼재는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초년에는 그냥 저냥 넘어갔다 쳐. 네.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은 작년 재작년 네네. 가을부터 들어왔겠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환란이 왔겠지. 힘들어지고 그래서 작년 봄에는 그래 우회부회 넘어갔다 치지만 가을바람이 불면서 네. 인간 환란, 인간 바람이 상당히 많이 치고 들어오고 뜻하지 않게 네. 고통도 많이 받게 되고 하다못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지인들, 하다못해 이웃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보면은 인간 바람이 제일 셌다고 봐. 아. 인간 구설. 네네. 그렇지. 인간 구설, 인간 바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밤잠 설치고 그 신경 쇠약.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신경 쇠약에 걸리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이라든가 네. 그런 게 또 많이 오기도 하고 좌절 이런 게 또 많이 오지만 그러나 올해 들어서 지금 또 덥기도 하지만 네. 더워서 날씨 때문에도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재팔란이라는 거는 무서워. 네. 옛말이야 이거는 목사 부인이 자식이 삼재가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몰래 가서 풀 본다는 말이 있어. 그럼 그렇지. 그 정도로 삼재팔란이라는 거는 무서워.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네.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신덕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 네. 역시 삼재팔란 한 번씩은 겪고 지나갔을 것이야. 네. 그래도 그런 양반들 연륜이 있고 30년 40년 50년 옛날에 구마신들도 삼재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풀고 간다고 비방을 하기 위해서 외국도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 자기들 다 처리해 나가. 그러나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그렇죠.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처리해 나가지만 이겨내고 견뎌내지만 그러나 일반인은 더 힘들었겠지. 올여름이 고비고 찬바람이 일면 작년에는 찬바람이 일면서 힘들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찬바람이 일면 그래도 숨통은 좀 트일 것이다. 괜찮다. 괜찮으니까 쥐띠들은 올 가을서부터 그래도 금전이라던가 내가 꼬였던 거 이런 게 싫다해서 좀 명주실 풀리듯이 좀 풀릴 것 같고 뭐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또 만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왜 연인들 사이에서 삼재바람에 많이들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투격도 나기도 하고 또 결별도 하잖아. 네. 그러나 다시 그게 회복이 돼서 또 만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잘해보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들어와. 그러니까 찬바람이면서 우리 희망을 갖고 금전과 헤어졌던 인연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삼재 때문에 내가 너와랑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등을 돌렸다가도 그 친구가 나를 다시 찾아오는 격이 되고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물고 들어온다 그랬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